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이제 5번과 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D.H. 로렌스라는 이 소설가죠. 이 소설가가 쓴 여러 수필들, 에세이들 중에 있는 글입니다. 자, 리터러리 크리티시즘입니다. 예, 이게 바로 문학 비평이죠. 문학 비평. 예. 문학 비평. 자, 이것이 can be no more than a reasoned account of the feeling. 일단 앞에부터 그냥 좀 먼저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no more than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뭡니까? 이게 only죠. 예. 또 nothing but이랑도 이게 같은 표현이죠. nothing but. 예. 그래서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단지 뭐예요? reasoned. reasoned 하게 되면 이게 조리정연한이란 뜻입니다. 조리정연한. 조리정연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치에 맞는 거죠. 이치에 맞는. 뭐 논리정연한 이런 말도 되겠고요. 이치에 맞는 어카운트예요. 여러분, 어카운트가 이게 무슨 뜻이 있죠? 계좌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설명. 또는 이야기라는 뜻도 있고요. 조리정연한 설명이다. 뭐에 대한? Of the feeling이죠. 느낌, 바로 감정에 대한 조리정연한 설명이 그것이 바로 문학 비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티시즘 하게 되면은 뭔가 이성적인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감정에 대한 논리정연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에요? produced죠. 이거는 과거분사죠. 예, 괄호 묶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뭘 꾸며줍니까? 이 feel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즉 만들어진 거죠. 생산된 거죠. 그죠? 누구 위에요? The critic이죠. 바로 비평가들 위에. 뭐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죠.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He is criticizing이죠. 그러니까 이때 he는 뭘 받는 거예요? critic, 바로 비평가를 받는 거죠. 그 비평가가 비판하고 있는 책. 그죠? 그 비평가가 비판하고 있는 그 책에 의해서 비평가들 위에, 비평가들에게 또는 위에, 그죠? 만들어진 감정에 대한 논리정연한 설명이다. 설명일 뿐이다. 그거죠. No more than이니까. 예, 문학비평이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보시면. 자, 비평이라는 것은 can never be, 결코 뭐뭐일 수 없다. 결코 뭐일 수 없어요? A science, 학문 또는 과학. 이런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in the first place죠. 첫 번째로 뭐예요? Much too personal. 그것은 정말 too personal.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예. 비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비평가의 주관이죠, 주관. 그죠?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in the second죠. 자, 여기서 first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second place죠. 뒤에 place 생략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것은 뭡니까? 비평이라는 것은 be concerned with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be concerned 다음에 with가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be concerned 다음에 about이 올 때가 있죠. be concerned with는 뭐예요? 뭐뭐와, 아이고, 지워지네. 뭐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죠. about은. 뭔가에 대해 걱정하다입니다. 예. 걱정하다로 쓰일 때는 about도 되지만은 오버도 돼요. 오버. 자, 그래서 이 비평이라는 것은, 그죠? 비평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깊은 겁니까? 가치와 관련이 깊은 거죠. 근데 그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과학이 ignore, 무시하는 그러한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터치스톤은 뭐예요? 시금석이죠. 시금석.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 자, 그 터치스톤, 시금석이 뭐예요? 이모션입니다. 감정이에요. 뭐가 아니라? Not reason,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judge, 판단하죠. 뭐를요?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이죠. 뭐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러한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예술 작품을 판단을 하는데 뭘로 판단을 합니까? 자, by its effect on our sincere and vital emotion이에요. 자, 이게 소유격인데 이 이시 뭘 받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작품이죠. 작품이 그죠? 작품의 영향, 뭐에 대한 영향이에요. 작품이 우리의 sincere, 바로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그리고 vital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중요한이란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활기찬이란 뜻이죠. 활기찬 감정에, 그쵸? 우리의 진심 어리고 활기찬 감정에 그것이 영향을 끼친 것, 새 의해서 그것으로 예술 작품을 저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비평하고 판단할 때, 그쵸? 그 판단 기준이 이 머리로만 하는 이성이 아니라 그 작품이 우리의 마음, 감정에 준 그 영향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nothing else, 다른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문학 비평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좋은 글이었고요. 예.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요 첫 번째 문장이죠. 예. 첫 번째 문장. 요게 주제입니다. 문학 비평이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논리정연한 설명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지문은 버지니아 울프가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이 한 단락, 이 원 패러그래프만 보기 때문에 이게 글의 일정한 흐름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 앞단락과 다음 단락까지도 이렇게 봐야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단락만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fter all이죠. 예, 결국이에요. 결국 what laws, 어떤 법칙들이 can be weighed down이죠. 일단은 이게 주어로 쓰인 거네요. 그죠? 어떤 법칙들이 can be laid down. 여러분, lay down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갈게요. lay down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노타인데 아래에다가 노타죠. 그러니까 내려놓다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자, 내려놓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제 추상적으로 파생을 해서 사임하다. 직장 같은 거 사임하다 할 때 직장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무기를 내려놓는 거니까 무기를 버리다 이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요.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규정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defin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언하다예요. 단언하다. 말을 내려놓는 거죠. 단언하다. 예, 요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아마 한 3번이나 4번 정도 3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법칙들이 규정될 수 있는가 또는 단언될 수 있는가 책에 대해서 그죠? 책들이죠. 그죠?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칙들을 그죠? 어떤 법칙들이 책에 대해서 말해지고 또는 규정될 수 있는가. 자, The Battle of Waterloo예요. 자, 워털루 전투죠. 예, 나폴레옹과 관련된 전투죠. 그 전투가 was certainly fought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fight의 과거분사죠. 확실히 싸워졌다. 그러니까 워털루 전투가 확실히 싸워진 거예요. 언제? On a certain day. 어떤 특정한 날에. 자, 그러나 이게 주어져. 의문문이니까. 햄릿이 더 나은 플레이가 뭐예요? 극이죠, 극. 희극 같은 거. 그래서 햄릿이 리어 왕이라는 그 희극 있죠? 그것보다 더 나은 극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Nobody can say.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이 더 좋은 그 극인지 리어왕이 더 좋은 극인지 우리가 그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은요. 각각의 사람들이 must decide, 결정해야 돼요. 뭐를요? That question, 그 질문을요. By himself, 스스로. 되셨죠? 자, to admit. 자, 이거는 to 부정사 주어죠.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먼저 한번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쭉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예, 엄청 길죠? 그리고 이게 동사예요, 이게. 좀 보시면 admit이죠. 인정하는 거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authorities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였을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관계 당국입니다. 관계 당국. 그리고 권위자들을 얘기합니다. 권위자들. 자,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브러리로. 그죠? 우리의 도서관으로 이 권위자들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입하는 거지. 그죠?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let them tell.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권위자들이죠. 권위자들이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목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거죠. 뭘 말하게 합니까? How to lead.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What to lead.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What value to place upon what we lead.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To place. 그죠? 두다죠. Place가. 어디 위에. 그죠? What we lead. 우리가 읽은 것 위에. 그죠? 우리가 읽은 것 위에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권위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되겠죠? To admit, to let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to 부정사에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To가.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뭐래요? Is to destroy.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라는 얘기겠지.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를 파괴시켜요? The spirit, 정신을 파괴시키죠. 어떤 정신? 자유의 정신인데 그 자유의 정신은 또 뭡니까? 뒤에서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호흡이야, 호흡. 그죠? 뭐에 대한 호흡이에요? Those sanctuaries. Sanctuaries가 여러분 뭐예요, 이거? 좀 종교적인 용어죠. 이게 성역이에요, 성역. 그죠? 거룩한 곳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피난처. 그러니까 지금 이 도즈 생추어리는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지시 형용사 도즈가 붙었죠?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라이브러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역의 호흡, 그죠? 호흡인 자유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다. 자, 계속 보시면은 everywhere else. 자, 다른 모든 곳에서 We may be bound. 우리는 묶일 수 있다예요. 그죠? Bound가 bind의 과거분사죠. 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묶일 수 있습니까? By laws and convention. 법과 인습들.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묶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시 이하를 보시면은 약간 이게 역접이 지금 의미적으로 내용이 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대시를 벗 같은 느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 생츄어리 라이브러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과 인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법칙들을 말할 수 있고 또 규정할 수 있을까? 워털루 전투가 확실하게 싸워졌죠. 특정한 날에. 하지만 햄릿이 리오 왕보다 더 좋은 연극이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각각이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 권위자들을 우리의 도서관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뭐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읽은 것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하도록 허용하는 게 자유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다. 그 자유의 정신은 뭐예요? 그 아주 성역, 그 도서관의 호흡이기도 한 거죠. 숨결이기도 한 자유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곳, 그죠? 도서관을 제외한 거죠. 도서관 제외. 도서관을 제외된 모든 곳에서 우리는 묶여질 수가 있어. 법칙들과 인습들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에서 바로 도서관에서 그 성역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되셨죠? 예,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학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